그때 기억이 맛있어가지고 닭볶음탕 좀 먹으러 왔는데 세 가지 종류의 메인 종류가 있어요. 치즈 닭볶이라고 해서 예. 그 살이랑 국물이랑 매콤한데 그 치즈의 고소함과 같이 싹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이거 주세요. 네. 아 그래 잘했어요. 이게 또 2,000원 비싸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어쩐지 맛 표현을 다른 거에 비해서 두 배를 하시더라. 아유. 우와. 이게 일단 다 입어서 나온 거예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코미디언 사이에서는 굉장히 맛집으로 예 회식장소 1순위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 오 치즈를 저렇게 줘요? 이야. 저게 치즈야? 저게 별미더라. 저거 괜찮다. 아, 모짜렐라? 네. 어, 좋아, 네. 좋다. 와, 저거 궁금하다. 우와. 야. 저 이거 언제 끊어져요? 대단하네. 홍보는 아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예. 아, 맛있겠다. 이걸 좀 배워보고 싶네. 네? 아, 체인지만 하시려고요? 아,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가 닭볶음탕을 크게 맵지 않게 비법만 좀 알려주시면 제 집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사실은 저도 장사를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하면서 진짜 힘들게 계속 네. 착오가 생기면 또 그렇지. 맛을 잡고 그리고 쉽게 와가지고 이거 한 3만 원 계산하면서 치즈죠 3만 2천 원인데 맨날 만나면 소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자 막 그랬었는데 네. 그날이 오늘이네. 소주 감사합니다. 소주 감사합니다. 저렇게 한 번을 하셨어요. 맛있을 생각도 없었는데. 아주 안 시켰는데. 큰일 나요. 안 시켰는데. 어, 딴 데. 딴 데. 4천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나 그리고 이거 아닌데. 아이고, 이슬이 먹는구나. 그럼 한 병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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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따서 와. 8,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수 형도 잘 풀렸으니까 개그맨이지 안 풀렸으면 사기꾼이에요. 그냥 가만히 말 들으면 바로 넘어가요. 4단계 같은 거, 4단계. 그렇죠. 그러면 소주 2병 시켰으니까 비법 알려줘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물엿을 쓰는데 일단 물엿을 제가 그냥 일반 흰색 물엿이 아니라 황물엿을 써요. 지금은 쪽이 아웃사이더예요, 명진씨가. 아, 후추는 어쩌고 있어요? 자, 입맛에 맞게 이제 고춧가루를 써요, 얇은 걸로. 전기고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얇은 걸로 쓰면 괜찮은데 자, 이렇게 자기도 보네. 하나 또 조정을 해서 이거 좋아하냐? 이거 이걸로 내가 맨날 공부하는 건데 그냥 인정해 좋아하는 게 내가 뭔데 내 그냥 알려주기 싫다고 해요 그냥 이게 뭐야?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보고 네. 좀 애매하거나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해요. 진짜로 꺼놓을 테니까. 어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망이 부풀렸어 이제 빨리 가서 하려고. 아 그 애들 아 애들 오 시간 되겠구나. 네. 아 그리고 네. 잠깐만 아까. 오.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쓰는 소스인데 저 샘플로 넣어봤어요. 10개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저 그거 넣고 끊 거잖아. 그럼 그거 넣고 끊 거잖아. 그건 당신이 끊는 게 아니잖아. 내가 끊는 거지. 그리고 치즈예요. 오, 예.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데. 예. 저거 넣고 예. 2분 돌려요. 예. 2분 돌린 다음에 이걸로 막 휘저어서 예. 결을 만들어줘요. 예. 그리고 이제? 1분 50초를 돌려요. 1분 50초. 네. 아, 레시피를 전수받았네요. 네. 잘 갑니다. 네, 조심히 예. 하세요. 꼭 가세요. 해볼게요, 이거 이대로. 꼭 잘해요. 예. 좋은 아빠 돼요.